흉살에 대해서 제가 한 번만 할게요. 이분은, 자, 보세요. 이분도 몸에 흉터가 있든지, 그지? 특히 유만 가지고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형살이 있어서 자질 그렇게 잘 다쳐요. 그게 뭐냐면 형살이 다치는 거야. 형은 그냥 형무소 형이에요. 형무소에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형무소에 갈 일이 있는 거야. 누구나. 그럼 이게 누구예요? 범법자잖아. 범법자인데 범법자가 안 되는 형살이 있는데 범법자가 안 되는 방법이 뭐냐고. 그지? 얘들을 잡는 군경. 이런 걸 하면 범법자랑 같이 노는 거잖아요. 두 번째가 이 군경하고 얘들하고 서로 마찰을 싸우게 되죠. 잡다 보면. 다쳐, 안 다쳐? 다치니까 다친다가 나오고요. 다친다. 나오고 두 번째, 아, 병원 가야죠. 그럼 병원에 누가 살아요? 의사, 약사, 그지? 간호사. 이런 거 하면 되죠. 그럼 이런 분들이 이런 거 하는 거야. 아니면 잘 다치는 일을 하든지. 그래서 잘 다치는 일을 하든지.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런 거야. 우리 같은 일을 하는 거. 심리 상담, 요것도 뭐야? 요거랑 비슷한 거죠? 그죠? 또 병원에 가면 갇히죠? 그냥 요런 게 병원 하는 거야. 의사나 뭐 군경이나 요런 걸 하시는 거야. 형살이 강하면. 그걸 못하면 뭐래?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우리처럼 역학. 또는 대체의학. 그지? 또는 베푸는 거라 식당도 할 수 있어요. 식당을 하는데 식당은 잘 퍼줘야 돼. 사람들을 구해줘야 되니까. 그지? 이런 분들이 식당을 하는데 안 퍼주고 하잖아요? 망해요. 진짜 퍼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형살이 있고요. 나도 형살이 있으니까 요거 하잖아, 요거. 그죠? 예? 형살이 있어요, 저도. 예? 다 형살이 대충 있을 수가 있어. 그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사신이 최고 강해서 이분들은 총칼로 일어서고 총칼로 당하고 대표적인 사람이 박정희 다 있죠. 해까지. 축술미는 김대중 선생님. 이분은 맨날 남산 가서 이걸로 맞아가지고 다리 쩔름거리고요. 그 아들까지도 홍어비도 홍어비잖아. 그 아들도 맨날 운동하죠. 홍어비가 말을 잘 못합니다. 마누라만 알아먹습니다. 말을. 그럼 그런 거고. 요거는 어디 간 많아요? 도화형이니까? 어디 간 많어. 춤추는데 뭐 술집 이런 데 가면 많겠지. 요런 형살이 도화형이니까. 우리 도화 중에서 얘가 1등, 얘가 2등이에요? 실제로. 자가 1등이 아니고 묘가 1등이라고. 왜냐하면, 보실래요? 묘가 어떤 건가? 묘자는요. 묘자 이렇게 쓰잖아요. 12개 중에서 유일하게 둘이야. 글자가 둘이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다 딱 점을 하나 찍으면 이게 알란자야. 그지? 나무 목자를 붙이면 류자야, 류자. 그지? 여기다 붙여봐.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길가에 늘어진 버두나무처럼 아무나 꺾는 꽃 이 뜻이에요. 예? 묘가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제일 강한 건데 그보다 여기는 사람 상대를 많이 해요. 사람 상대를 많이 하는 일을 해요. 공무원도 묘가 있는 분은 뭐래? 민원실 근무를 해. 공무원을 해도. 그럼 뭐 식당 같은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사람 상대 많잖아. 그치? 꼭 사람 상대 많은 일을 해요. 묘가 있으면. 응? 그리고 바람 피고 잘 안 들키는 인간이 자야. 밤이라서. 잘 안 들켜. 왜 옆에 쳐다보세요? 그래서, 아니, 그렇잖아. 어둠이잖아. 오는 어때요? 오는 대놓고 펴. 예? 그리고 맨날 들키고 대놓고 펴. 뭐,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오가 더 이올 확률이 많을까? 자가 더 이올 확률이 많을까? 당연히 오가 많죠. 다 들키는데. 그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는 또 뭐야, 유? 유는 내숭도화라고 제가 붙인 거예요. 내숭도화. 닭이잖아. 안 그럴 것 같은데, 잘 펴. 왜? 닭 뭐, 아닌 것 같지? 닭은 하루에 하나씩 알을 낳잖아.
당만큼 낳는 게 없어. 그럼 맨날 해. 걔네는 그렇게 많이 당만큼 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U자를 잘 보시면요.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여기에 딱 들어있잖아, 이렇게. 그릇이 있는데 뭘 집어넣고 뚜껑을 덮은 거야. 이 U의 뜻이 그래요. 그럼 항아리란 뜻이잖아. 항아리는 뭘 넣어놓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유일주는 넣어놓는 걸 좋아해. 자기 몸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걸 좋아한다고. 그래서 유일주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밤새도록 넣고 잔다 그래. 응?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타투. 근데 어. 막 자기 명대로 사는 거라고.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몸에 상처를 내고. 그죠? 그것도 또 아주 날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작고. 잘할 거려, 아마. 네. 예, 그것도 잘하고요. 형살이니까 뭐 네일 아트 뭐 이런 것도 잘하고 하여간 그게 유라는 성정이 아주 날카롭고 잘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 거 하고 뭐 눈썹 문신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충분히 돈벌이 잘하고 살 거죠. 그 사람은 그죠? 칼을 잘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니까.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